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마나. 자, 오늘은 일요일인데, 하이밀의 신동원 대표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저한테 이제 선물로, 신 대표님, 이 이름이 뭐라고요? 숲? 네, 곤충의 숲입니다. 곤충의 숲. 곤충의 숲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셔가지고, 저한테 하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성품이 엄청 많습니다. 이야, 신 대표님, 이 곤충의 숲이라는 것이 이 상품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무슨 상품인가요, 이거는요? 네, 이 상품은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장수풍뎅이나 아니면은 사마귀 키우기 같은 그런 한 종류의 생물만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육장 내부를 테라리움 형태로 꾸며가지고 안에 좀더 볼거리도 많고 그리고 화분처럼 겨울철 건조한 공기를 좀 맑게 해주고 그다음에 습도 조절이나 아니면은 그 공기 정화 효과 조금 노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주 신박한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지금 구성품을 보니까는 사육통 대자에다가, 야,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이거는, 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하, 여기 왕잠자리 수채가 한 마리 있으니까 왕잠자리 같은 걸 만약에 키운다고 하면, 왕잠자리에다가, 요거는 뭡니까? 네, 이건 왕점자리 먹이가 될 우기농 미럼입니다. 아, 우기농 미럼. 요 옆에 요건 뭡니까? 네, 이거는 테라리움 안 들어 아 곤충의 숲 안에 들어갈 아, 이끼입니다. 이끼. 살아있는 아, 이끼. 살아있는 이끼. 아, 요거 뭡니까, 요거? 네, 이거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행복의 씨앗? 네, 원래는 클로버 씨앗이고요. 근데 오. 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긴 한데, 그렇죠. 네, 새이 클로버는 행복의 상징이죠. 그래서 아하. 심으면 행복이 먼저 날 거고요. 아하. 조금 드문 확률로 행운의 아, 상징인 네이클로버가 어쩌다가 네이크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아, 요것도 같이 키우고, 네. 아, 이런 작업할 수 있는 핀셋도 주고, 온도계도 주고, 요거는 화산암 비슷한 거네요. 네. 장식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고, 요거는 인조식품인가요? 살아있는 건가요, 이것도요? 네, 살아있는 아하! 식물입니다. 쿠마타쿠사리고요. 야, 이거 완전히 그러면 테라리움이네요. 진짜 완전히. 네, 그렇습니다. 이야, 그리고 요것이 이제 우기토. 네, 살균된 흙이고요. 아이들이 만져도 안전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세트 설명은 요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럼 이 설명서를 보고 요 우기토, 마사토, 이 테라비스. 이야, 어렵다. 요런 것들을 넣어서 여기를 꾸미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잠다리를 키우는, 네. 아, 그런 키트. 그러면 이 왕잠다리만 키울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키울 수 있나요? 왕잠자리도 키울 수가 있고요. 예. 안에 어항을 빼고 아기 사마귀 인큐베이터를 넣게 되면은 아기 사마귀를 키울 수 있는 곤충의 숲이 되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어항 있는 상태에서 청개구리를 넣게 되면은 오. 청개구리 올챙이도 볼수 있고 청개구리 성체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그럼 곤충의 숲입니다. 요게 어항인가 보죠? 네, 이게 어항입니다. 아하. 요게 이 안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이 어항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항을 넣으면은 왕잠자리 수채나 청개구리 같은 것들을 또 올챙이도 키울 수 있겠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키울 수가 있고, 요 어항을 빼면은 그 하이밀이 원래 그 사마귀로 유명하잖아요. 사마귀 키트로. 네. 그 사마귀도 같이 키울 수 있는 이름이 숲. 곤충의 숲. 곤충의 숲. 아하. 이야, 이거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대략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이거는요? 가격은 현재 인터넷 판매가가 59,500원이고요. 59,500원. 네, 거기에 오호. 잠자리 수채 포함되고 이제 어허. 잠자리가 먹을 수 있는 먹이 다 아하, 포함되고요. 전부 다, 네, 여기 그리고 있는 거. 모든 구성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이야. 하여간 우리 하이밀 관찰 세트. 너무나도 신박하고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이거는 뭐 그냥 평생 쓸수 있는 거네요. 그때 이 상황에 따라서 잘만 보관하면은요. 네, 레고처럼 예. 안에 있는 어항 빼고 다른 사마귀도 키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에 잠자리 수채가 한 차례가 끝나고 나면은 그대로 청개구리나 아니면 다른 도둑개 그런 그러네. 것처럼 네, 다른 소동물들을 키우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 키우고 더 이상 키우시기 싫을 때는 그냥 테라리움식으로 화분처럼 그냥 보관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가능하고요. 이야. 어쨌든 우리 하이밀은 이렇게 새로운 상품들을 요새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좀 질리신 분들, 이렇게 새로운 상품이 있는 하이밀의
관찰 세트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면 있나요, 이거는요? 네, 상품이 네이버 아하. 들어가면 있고요. 아니면 망창 박물관에서도 구경하실 수가 있고요. 예. 자, 오늘은 바로 하이밀의 관찰 숲 관찰 세트 동영상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두 네이버로 고고 하이밀입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맘바 파이밀 화이팅!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